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Door of Hope 이렇게 됐네요. 희망의 문이 되겠습니다. 소망의 문. 여기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또 이렇게 아기를 업고 가는 또 아주 어머니도 계시고요. 자, 무엇에 관한 기사일까요? A charity organization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Door of Hope, has been accepting and caring for unwanted babies. 자, 여기 보니까요. 이 charity organization이라는 거는 자선단체, 자선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조하네스버그라고 영어로 읽겠죠? 있는 한 자선단체 일명 Door of Hope.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기사 제목이 바로 이 자선단체 이름이었네요. 희망의 문이라는 이 단체에서는요. 자, 어떤 일을 하는지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Unwanted babies. 자, 아기를 낳게 되었지만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이 아기를 갖다가 돌볼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unwanted baby라고 표현을 하겠죠. 원치 않는 아기. 그렇죠? 원치 않는 아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키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아라든지 혹은 미아라든지 혹은 그냥 버려진 아기들. 뭐 이런 뭐 미혼모가 낳은 아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Established by the Reverend Cheryl Allen, the organization takes in babies who are abandoned on the streets and at hospitals.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씁니다. 자, 셰릴 앨런 목사가 되겠죠. 이분에 의해서 설립이 된 the organization, 바로 Door of Hope이라는 이 기구는요, 이 단체는요,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자, 어떤 아이들인지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Who are abandoned on the streets? 길거리에다가 버린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병원에다가 그냥 버리고 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는 단체를 이분이 앨런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요. It's baby bin on its doorstep offers a place for mothers or relatives of babies to anonymously leave the infants. 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 조어가 이 phrase가 좀 그러긴 한데 빈이 이제 통이죠. 우리가 뭐 쓰레기통 이제 trash bin 이렇게 쓰는데 baby bin이라는 건 이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통인 거죠. 내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럼 거기다 이제 애를 두고 가는 그죠? 그래서 이 doorstep 앞에 그 baby bin이 있는데 이 baby bin이 어떤 곳이냐면 즉 아기의 엄마들이죠. 혹은 아기의 친척들, 뭐 엄마가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익명으로 그죠? 꺼려지잖아요. 익명으로 그 신생 아기를 갖다가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포맷으로 형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At least three babies are abandoned daily in Johannesburg. 자, 최소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세 명의 아기가 요하네스버그의 이 시에서 매일입니다. daily. 그러니까 매일 세 명씩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And workers of the charity said they feel compelled to respond to the crisis.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 3명 정도가 나온다면 한 달이면 거의 90명, 그죠?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아무런 쉴 곳이 없이, 그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harity, 이 자선단체, 이 직원들은요, 정말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compelled to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누군가 나서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respond to the crisis. 이러한 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거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의무감처럼 느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더라라는 거죠. Certain babies have health problems that require special care. 또 어떤 몇몇 아이들을 경우는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Since starting the program in 1999, 1999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Door of Hope has taken in more than 1,500 babies. 자, Door of Hope 이 단체는요, 99년에 이래 신착한 이래로 1,500명 이상의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여 왔습니다. The babies are initially cared for by care workers while
the organization seeks families that can raise them in a good environment over the long term. 자, 이 아이들을, 이 아기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아기들은요, 처음엔 initially는요, 그곳에서 일하는 이제 돌봐주는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다가, 그죠? 받고 있는데, 자, 뭐 하는 동안? 이 단체에서 찾아보는 거죠. Families. 자, 이 아이를 좀 키워줄 가정이 없나요? 라고 이제 가정들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들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기를 수 있는 가정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아기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단체인 거죠. Many babies are eventually adopted by foster families. 자, 많은 아기들이 자, 부양 이제 그 뭐죠? 양부모 가정, 그죠?으로 이제 adopted, 입양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요. And some have even come back to volunteer for Door of Hope. 자, 1999년도부터 이게 되어 왔으니 여기를 출신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삶을 살게 된 아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심지어 몇 명은요.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Door of Hope이라는 단체를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하겠다라고 해서 컴백한 아이들까지 생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Door of Hope. 그냥 street, 그냥 hospital, 혹은 그냥 그 health problem을 갖고 있었으면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아기들인데 자 이렇게 가정을 찾고 심지어 이제는 자기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volunteer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